오영훈 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제주를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수용했는데요.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업무 보고에서는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이자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먼저 도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사무 배분을 할 경우 개정을 검토해야 할 법률 등이 1,200여 개가 넘는데도 행정안전부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주특별법만 뜯어고치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의 전제법 정도쯤에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하면 기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이 돼 오히려 기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정말로 자치 제한 사무를 그대로 적용한다. 14개 사무를. 그러면 저는 그거는 자치구 수준이고 구청장 역할에 불과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는데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면 발생하는 재정 분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대 3,60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 배분을 했을 때는 최소 2,000억에서 최대 한 3,500억이나 한 3,600억 정도 재정이 손실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무배분 업무와 함께 본격적인 법률 재개정 검토에 나서겠고 서귀포시의 경우 균형 발전을 위한 교부금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배분에 대한 부분을 4월 중으로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고 그다음 5월 중에 이제 공무원 뭐 정원이라든가 인력 배분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령안 조례기출안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4개 시군 체제 부활이나 시장 직선제 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